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1시간 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드립백을 함께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슬라이드가 한 15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오늘 급하게 굉장히 화려하죠. 앞치마가. 이 앞치마가 우리 제입곱 선생님 건데 제가 잠깐 빌렸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 이게 도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네 종류의 커피를 저희가 마셔야 되는데, 강의를 하면서 함께 따라 하셔도 좋고요. 강의에 집중하셨다가, 끝나고 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요 하나 모두 네 개의 드립백이 들어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1, 2가 아니라 1, 2, 3, 4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커피가 멕시코 게이샤, 두 번째가 콜롬비아 라 모렐리아, 세 번째가 미얀마 맹글라바, 네 번째가 에티오피아 하루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1시간 뒤에 이어질 영상 강의에서, 줌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1번, 제가 멕시코 게이샤, 이 중에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세 개를 다 합쳐도 얘가 제일 비싸요. 가위를 가지고 위에 있는 곳을 좀 밑에로 좀 쳐주시고요. 안에 있는 게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위, 없으면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가위로 잘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에서 티백을 꺼냅니다. 티백을 꺼내시고 양쪽의 날개를 펼쳐주십니다. 그죠?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걸 겁니다. 그런데 걸기 전에 물을 부어야 되니까 끝선에서 역시 가위를 가지고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재봉틀을 때 쓰셨던 가위 같은데 아주 화끈하고 좋습니다. 제코비가 갖다 놨나? 역시 야구라는 제이콥이라 화끈합니다. 아, 제가 보니까 요 끝에가 안 잘렸네요. 그러면 그 밑에 아예 점선되어 있는 곳을 잘라주십시오. 잘라주시고 여기를 엽니다. 열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향을 맡아보세요. 이렇게 마른 향을 우리가 드라이 아로마, 따로 프레그런스라고 부릅니다.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티백이라 좀 아쉽지만 이 밀봉된 상태여서 로스팅한 지가 지난주 금요일에 로스팅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고요. 마른 페퍼, 그다음에 토마토 페이스트. 향기가 굉장히 끝까지 이어지면서 플레이버, 향미가 리치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꽃향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꽃향기나 프리티한 느낌은 미각과 함께 작동되는 플레이버에서 나오고 향기에서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산미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요. 메이플 시럽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드립에 들어가 있는 커피가 10g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가루와 물의 비율은 물 넣어놨어. 괜찮아. 우리 제이콥 선생님이 도와주느라고 지금 아주 살살 걸어가고 있어요. 10g입니다. 커피 가루와 물의 비율은 1대 15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를 드립과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시고 밑에 저울을 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0점 조정을 하면 제로가 되겠죠. 10g이 넥타 제로니까 우리는 여기에다 모두 150의 물을 볼 겁니다. 근데 처음에 12, 커피가루가 10이면 2배로 물을 먹습니다. 따라서 20g을 불림을 해줄 텐데 이 불림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가루가 고르게 물을 머금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따라서 한 군데에다 부어서 쭉 빠지게 하지 마시고 작지만 고루 적셔준다, 물을 품게 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능숙해지면 초를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 커피가루가 물을 만나는 순간부터 초를 잽니다.
저를 동시에 보시면서 20이 되는 순간까지 적시는 마음으로 아주 살살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을 붓는 동안에 벌써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향을 맡아보죠. 아, 젖은향이 나오면서 허니, 그 다음에 고구마와 밤이 익어가는 그 스윗니스가 나옵니다. 선생님들도 꼭 따라서 향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30초가 지나면 첫물을 하는데 첫물이 70입니다. 저울이 20을 바라보기 때문에 90까지 붓습니다. 물줄기를 되도록이면 천천히. 세 번에 나눠 붓는데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안 됩니다. 대신 첫물을 앞부분에 많이 붓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멈춰주세요. 물이 너무 많이 가면 옆으로 새거든요. 그래서 드립과는 달리 마음은 세 번에 나눠서 7, 4, 2, 70, 40, 20을 붓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넘치지 않게끔 멈추고 첫물을 그냥 빨리 되도록이면 이 범위 내에서 빨리 90까지는 한번 한 단계를 거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눠드릴 텐데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그람수에 따라서 물을 붓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자, 아직 90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3분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부으시면서 기회가 나는 대로 향을 맡아보세요. 아, 이제 스파이시, 후추의 향이 좀 나오기도 하고 바닐라의 느낌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초는 1분 4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물 빠짐이 좋지가 않아요. 드립백은 계속 물을 갖다가 버주시면 안 돼요. 멈춤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쫙 붓고 3분 기다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커피가루가 물을 만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뒤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밍밍한 맛이 나오겠지만 앞에 나간 진한 것들과 밸런스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쯤에서 멈춰가지고 물을 섞어서 그거를 뭐 바이패스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출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150을 놓고 3분에 끝날 겁니다. 저울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한번 와서 이렇게 봐봐. 150. 그걸 봐야지. 제이콥이 봐야 뭐해. 우리 선생님들이 보셔야지. 저 봐봐. 그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150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3분 10초가 지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초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이제 저는 3분 30초에 끝낼 겁니다. 3분 30초냐 3분이냐가 정답은 아닙니다. 예,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하기는 물이 빨리 빠지지 않기 때문에 3분 정도에 권하기는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색깔도 봅니다. 그래서 댁에서 하실 때 혹시라도 이런 잔이 유리잔, 와인잔, 위스키잔 혹은 하여튼 겉면이 진하지 않은 잔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놓고 색깔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색도 정보입니다. 색을 보실 때에는 밑에를 받쳐줍니다. 받쳐줘서 어느 정도 비치는지를 보고 아니면은 글씨가 있는 쪽을 봐서 얘를 통해서 글씨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안에를 들여다봅니다. 투명도가 좋고 아주 맑습니다. 자, 이렇게 수다를 계속 떠는 동안 향기는 날아가니까 이렇게 코를 어떠세요? 잔에 따니까 코가 빠지죠. 이건 뭐냐면 향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감지할 수 있다는. 그리고 처음에는 목에다, 혀에다가 올려놓고 양쪽으로 그냥 흘러가기만 둡니다. 처음부터 얘는 과일 맛이 나요. 에너빅 퍼멘테이션 한 것들이 프리티, 과일의 느낌이 좀 강화됩니다. 처음 먹으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음식과 아니면 앞에 드셨던 것과 혼합이 돼서 정체성이 아직 덜 드러나고
혹시라도 오늘 커피가 첫 커피라면 그냥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커피를 갖다가 작은 잔으로 한 30잔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데요. 자, 다시 혀에 떨려놓고 삼키시고 입을 담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버로, 아우 침이 막 고여옵니다. 아, 포도가 연상되기도 했고 오렌지 같은 느낌이 들고 익힌 파인애플의 느낌도 납니다. 자, 그 세 번째에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 입안에 크로아상 빵도 보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드실 때에 향기, 그 다음에 질감도 느끼셔야 돼요. 이 질감도 촉감도 굉장히 중요한 면모입니다. 커피가 같이 고급스럽다면 질감에서 결정이 납니다. 나중에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실키한 느낌, 모든 점막을 아주 잘 보듬어주고 있고요. 입안에서 지금이야 꽃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꽃향기가 아까 명확한 산미와 단맛에 가려져 있었는데 계속 피니쉬, 애프터 테이스트로 꽃향기가 나오고 너티한 느낌도 나오고 그 너티 중에는 헤즐넛, 아몬드의 느낌도 섞여 있습니다. 자,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미를 느꼈죠? 향미란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입에 들어왔을 때 향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흠할 때 우리가 이것을 레트로 노살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류향이죠. 향기가 외부에서 코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입안에서 팰렛,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도 하고 식도로 넘어갔다 기도를 타고 레트로 역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안에서 피어나는 향을 와인에서는 노즈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면모입니다. 앞부분만 화려하고 정작 입에 들어와서 나중에 사람으로 따지면 끝이 좋지 않다 그러면 좋은 커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바람을 거꾸로 불러일으켜서 풍성한 혹은 섬세하고 여린 향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우, 파인애플의 뉘앙스가 훨씬 여리게 하니까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치아 사이로 바람을 불러 안에서 향을 피워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니쉬는 지금 15초 정도 뒤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빵을 먹은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블랙티. 블랙티 보면 왜 아침 홍차에 레모니한 느낌, 시트러스한 향이 피어나잖아요. 그런 향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맛이 좋다라는 느낌이, 아, 이건 조심한 표현인데 약간 살티한. 입에 계속, 이건 우마미도 아니고 약간의 짭조름한 느낌처럼 선명하게 디파인, 싹 닦아주죠. 어떤 분들은 이런 느낌을 자스민이나 민트처럼 화한 느낌으로 느끼기도 하십니다. 자, 댁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시기 바라고요. 플레이버 필드를 내주고 그리고 제가 강의에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에도 일부 나옵니다. 이 플레이버 필 9개, 28개 9개, 28개, 73개,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는 85개, 전체적인 속성은 110개. 이거를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들도 저렇게 우리의 CCA의 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플레이버 필을 지금은 저희가 쓰진 않습니다. 아, 물론 저것도 쓸 날이 반드시 오죠. 왜냐하면 지금은 얘가 콜롬비아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커피에서 나오는 향미들을 갖다가 속성을, attribute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버 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방법은 우선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9개에서부터 플로럴 꽃향이 나는지 아니면 과일의 느낌이 나는지 이 9개 중에서 찾아보시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28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서브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가운데를 갖다가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을 카테고리라고 하고 그 다음을 서브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플로랄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묘사를 하다가 바깥으로 나갈수록 명사로 define, 정체성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떠셨어요? 예, 이거를 오늘 강의 앞부분에 계속 틀어달라고 요구하고 쉬는 시간에도 틀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